입학하는 순간 계좌로 500만 원 싸드립니다. 뭐 그런 내용의 광고였어요. 이게 무슨 사립대학입니까? 대한민국에는 엄밀한 의미의 사립대학은 제가 판단할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대학 교수가 된 게 94년도였거든요. 그때 선배 교수님들이, 퇴임하시는 교수님들이 우리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교수 좋은 시절 다 갔다. 니네는 이제 고생할 일만 남았다. 그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퇴임하잖아요. 제 후배 교수들한테 똑같은 얘기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요즘. 일단 갑을 관계가 지금 막 바뀌는 상황이니까요. 많은 대학들이 지금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니까 의뢰의 입장에 놓이는 거죠. 이른바 우리가 스카이 대학이라고 부르는 그 대학들은 그렇게 심한 타격을 받지는 않겠죠. 그러나 나머지 대학들은 이제는 대학의 존폐 위기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무래도 제일 큰 이슈일 수밖에는 없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 미국에는 분명하게 주립대학이 있고 사립대학들이 있죠. 주립대학들은 주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 사립대학들은 졸업생들이라든가 기업가들한테서 기부금을 받아서 상당 부분 학교 운영비를 충당한단 말이죠. 공통점은 뭐냐? 학생들로부터 걷는 등록 꿈이 대학 운영에 그렇게 치명적으로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학들은요, 다 공립대학이죠. 국가의 세금이 상당 부분 학교 운영에 투입이 돼야만 학교가 존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교육부가 지원을 안 해주는 거니까요. 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신입생을 불러들여야 되는 거죠. 지난 몇 년 동안 신문 기사 제목으로 가장 훌륭한 제목이라고 기자들이 뽑은 제목이 있거든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저 남단에서부터 서울에서 먼 순서대로 지금 계속 문을 닫게 된다. 모 대학이 신입생 모집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낸 신문 광고에 보면 입학하는 순간 계좌로 500만 원 싸드립니다. 뭐 그런 내용의 광고였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거예요? 대학은 어떻게 운영해요? 등록금도 안 받고 신입생들에게 500만 원씩 다 쏴주고 무슨 재주로 교수들 월급 주면서 대학이 운영이 될까? 그 이유는 뭐냐? 교육부가 정한 최저 수준에 미달하면 교육부 지원금이 안 나와요. 그러면 학교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500만 원씩 쏴주는 한이 있더라도 신입생을 모아야 그거보다 더 큰 지원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사립대학입니까? 대한민국에는 엄밀한 의미의 사립대학은 제가 판단할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도 문을 닫아야 할 위기를 걱정하는 대학들이 생겼다. 심각한 문제네요. 이 사교육과 선행학습 미 이제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참 이건 뭘까요? 제 생각에는 여기 약간의 엇박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의 시차가 지금 있는 거 아닐까. 설령 스카이 대학이라고 불리는 초일류 대학을 나온다고 해도 삶이 보장이 되느냐, 더 이상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그 현실이 학부모들에게 아직 뼈저리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물론 초일류 대학을 졸업하면 첫 직장을 얻는 데는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많은 기업들이 그런 대학들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아무래도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미래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거의 틀림없이 100세까지 살 텐데, 우리나라나 전 세계나 공통으로 갖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건 정년제도를 고집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전 같으면 정년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사망하기 때문에 그 연령대를 보살펴야 되는 부담이 국가에게 없었는데, 거의 다 100세까지 사는 세상이 되다 보면 60에 정년을 하고 난 다음에 100세까지 40년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국가가 다 먹여 살려야 되는 엄청난 부담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20년 전부터 정년제도는 필연적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사회는 일찌감치 정년제도 없앤 나라고요. 영국도 없앴고 그런 나라들의 발자취를 다른 모든 나라들도 따라가게 될 게 아니냐. 그러면 제 생각에 지금 학생으로 있는 세대들은 죽기 전에 정년이 사라진 사회에서 분명히 살게 될 거고요. 그때가 되면 90세 이 정도까지 누구나 다 일을 하면서 사는 세상이 그리 머지 않은데 한 회사에 들어가서 20대 중반, 20대 후반에 입사한 다음에 90세까지 절대로 난 그 회사에서 안 나간다. 그게 본인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해서 명퇴를 하든 아니면 잘리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나가고 난 다음에도 몇십 년을 살아야 되니까 누구나 다 두 번째 직장, 세 번째 직장, 네 번째 직장을 얻게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서울대 졸업식 축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후배들에게 했었어요. 여러분의 빛나는 서울대 졸업장이 여러분이 50대에, 60대에, 70대에 직장을 얻을 때도 막강한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냐? 천만의 말씀이다. 그때도 저 23살에 서울대학 나왔는데요. 과연 노년층에 이르렀을 때도 그 졸업장으로 혜택을 볼 거냐? 그런 일은 없을 거거든요. 대개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가장 결정적인 그 배경은 이거잖아요. 솔직히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내 아이들이 큰 걱정 없이 잘 살게 내가 이렇게 잘 돌봐주고 가고 싶은데 이거잖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초인류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아이들의 삶이 보장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미 이 룰은 다 깨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직도 그걸 인식을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첫 직장을 어떻게 얻어주느냐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좋은 대학 거기에 내 아이를 어떻게든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노후까지 거기다가 담보를 쓸어 넣으면서 아이 교육에 올인하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일이죠. 당신의 노후도 어느 정도 챙겨야 되는 거고 아이가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텐데 아직은 그 계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시차가 너무나 또렷하게 존재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앞으로 대학의 미래는 어떻게 아마도 줄어드는 학생 수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 한 10년간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문을 닫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저 여러 번 이런 얘기 했어요. 그리 머지 않습니다. 10년, 20년 내로 여러분은 학교의 존폐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미리 준비하는 대학은 아마 살아남을 텐데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문을 닫게 될 것 같습니다. 고령화가 되고 있으니까 직업을 여러 번 갈아타야 되는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으니까 학생 자체가 다양해지는 거 아니냐. 굳이 20대 초반의 학생만 상대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사람들이 첫 직장을 마칠 무렵에 또 다른 직장을 얻을 때 어떤 직종을 택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심지어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을 찾는 그런 분들을 가르치는 대학 다양한 연령대를 가르치는 대학들이 앞으로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 시도하시고 계시다 보면 세상이 변하는 흐름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한 20년 전부터 했는데 단 한 대학도 그런 준비를 한 지방대학이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오히려 외국에서는 많은 대학들이 지금 변신하고 있거든요. 외국에서도 캠퍼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대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다고 벌써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이미 주로 인터넷을 활용한다든가 특수 계층을 가르치는 대학으로 지금 발빠르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관찰하는 우리 대학들의 모습은 변신해야 된다는 그런 치열한 생각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학생이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이 없어지면 교수들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고까지는 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학이라는 곳은 교육만 있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함께 하는 곳이잖아요. 대학 교수의 임무가 그저 강의실에 들어가서 수업하고 채점하고 이게 대학 교수의 임무가 아니잖아요.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국민을
계몽하고 이런 것도 대학의 교수들이 갖고 있는 엄연한 임무, 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인구가 줄어들므로 해서 취약 인구도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서 대학을 중고등학교의 연장으로 생각해서 학생이 줄어들면 대학도 그냥 당연히 줄이거나 아니면 문을 닫거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단순한 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줄어들더라도 대학의 교수들은 연구를 위해서 상당 부분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다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어떤 관점으로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함께 모여 앉아서 숙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광풍은 몰아칠 텐데 아무런 대비 없이 교육부가 단순하게 신입생 숫자로 계산해가지고 대학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이 마구잡이로 벌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 대학들 중에 일부는 이참에 학생을 받지 않고 그냥 연구기관으로 변신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학생 수가 너무 줄어서 모든 대학이 다 존립할 수 없다 그러면 좋은 캠퍼스를 갖고 있는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은 전통적인 대학으로 살려두고 어차피 캠퍼스가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대학들 중에 연구소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은 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국가가 이렇게 융통성 있는 생각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너무 험악한 현실에 맞닥뜨리기 전에 좀 둘러앉아서 미래를 좀 숙론해보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합니다. 대학의 미래를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네요. 제가 괜히 우리 대한민국의 학부모님들을 너무 폄하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막상 지금 아이를 기르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참 이게 어려운 조언이긴 합니다만 저는 뭐 아이 하나 겨우 키웠고요. 근데 그 아이를 꼭 그러려고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굳이 학교 공부 뭐 이런 거에 너무 목매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책을 많이 읽고 스스로 이렇게 탐구하는 그런 이제 학창생활을 그 녀석이 보내고 났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그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굳이 제 아들 얘기까지 끌어들이느냐. 능력을 키워주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 아이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보장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끊임없이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아이로 키워봅시다.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묻지마 투자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그 까닭은 자칫 잘못 들으면 되게 무책임한 발언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는 무슨 일이든 자기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면 길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때로는 과감한 결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학부모들이나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길을 따라가시더라도 조금은 현명하게 내 아이를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적어도 아이를 기르는 부모가 돼서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건 제가 보기엔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를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름의 길을 찾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I love you.